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짠! 자, 이게 뭘까요? 공접기를 활용해서, 풍선 접기 알죠? 풍선 접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캐릭터 모양을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약간 오뚜기 같아요. 100% 오뚜기는 아니지만 살짝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옆으로 짠! 이렇게 움직여요. 세워둘 수 있는 브롤스타즈 캐릭터 장난감을 오늘 같이 한번 접어볼 건데요. 요즘 화제의 주인공이죠. 게일. 오늘은 오리지널 게일을 이렇게 활용해서 장난감으로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한 장. 하늘 색깔 색종이 한 장과 파란 색깔 색종이 4분의 1. 4분의 1 색종이, 그리고 빨간색 색종이 조금 필요하고요. 흰 색깔로 눈썹하고 코 부분, 콧수염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살 색깔, 얼굴 만들어줄 살 색깔 색종이 4분의 1. 색종이 한 장 크기는 이 정도예요. 4분의 1 색종이도 필요해요. 풀 가위 펜, 풀 가위 검정 펜 준비해 주시고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네이버 검색창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시고 작은 슥슥이를 검색해주세요. 작은 슥슥이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모두 방문해주셔서 팬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랜만에 색종이, 큰 색종이, 이거 표준 색종이죠? 한 장을 온 거 그대로 만져보는 것 같아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X자 표시, X맨 X자 표시, X자로 한번 표시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끝부분 기역자 부분을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쓱쓱쓱 바로 접어주세요. 정사각형이라서 이 부분만 맞춰주면 여기는 뾰족하게 가운데에 딱 맞아요. 자, 펼쳐서 이제 반대쪽으로 접습니다. 쓱쓱쓱 접고요. 펼쳐서 자, 뒤집어주세요. 뿅 뒤집어서 자, 여기 뒤집어서 십자가 십자 표시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다시 이제 세로로 이렇게 잡았어요. 펼쳐서 뒤집어서 여기 이 부분 이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세요. 톡.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대로 접어볼게요. 자, 이러면 세모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양쪽 뾰족한 이 날개들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반대로 반대쪽도 가운데로 모아서 자, 뒤집어서 뒤쪽에도 똑같이 그대로 접어주세요. 왼쪽도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요. 자, 이번에 앞뒤로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번에는 3분의 1 등분이라 생각하고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이 끝부분을 너무 많이 접지 말고 조금만 일단 접을게요. 접고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접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이 가운데 맞춰지도록 이렇게 접을게요. 자, 왼쪽도 조금만 접고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이 끝부분이 가운데 맞춰지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쪽에도 같은 모양으로 한번 접고요. 이렇게 접고 이 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한번 더 이렇게 접어서 쓱쓱쓱 이렇게. 자, 왼쪽 여기도 한번 접고 또 한 번 더. 자,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되었죠? 자, 이제 다시 접었던 이 부분을 한 번만 펼쳐주세요. 이 뒤쪽에도 한 번만 이렇게 펼쳐주고요. 펼쳤죠? 자, 그리고 여기, 요 사이를 이렇게 펼칩니다. 뒤쪽도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쪽에 접었었죠, 우리가. 자, 여기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 있어요. 자, 이제 살색을 꺼내서 얼굴을 먼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반을 접고요. 자, 가위나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얘가 접혀서 끝나는 부분. 얘들 끝나는 부분 거의 이 간격의 반 정도 될 거예요. 이 부분. 요렇게 직선으로. 자, 이 옆쪽 반, 옆쪽 반. 여기서부터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가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입니다. 이렇게. 종이를 여기서부터 붙일 거니까 여기 갖다 대고. 자, 살짝 들어서 끝나는 지점을 확인하세요. 끝나는 지점까지 얘를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예요. 자, 이 정도를 접어서 잘라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풀을 사용해서 한번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먼저 이렇게 풀을 바르고요. 자, 여기 끝부분부터 가운데쯤에 이렇게 붙여줘요. 끝이 맞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자, 이렇게 붙였죠? 이 옆쪽 마저 붙일게요. 옆쪽도 풀칠을 이렇게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가위를 꺼내서. 자, 여기.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 그 사이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얘를 이 안쪽으로 쏙 그대로 붙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고 뒤쪽으로 감싸주듯이 이렇게 밀어 넣어줘요. 이렇게 붙습니다. 가위로 자르기 싫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다 펴서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편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쪽 반대쪽 여기도 포를 이렇게 발라요. 붙이라고 얘를 그냥 다 펴서 다 펴주세요. 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게 더 간단하겠네요. 이렇게 붙여주고 다시 한번 접어주면 끝입니다. 풀을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 모양이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파랑 색깔 한번 꺼내볼까요? 파랑 색을 꺼내서 자, 일단 반만 먼저 사용을 할게요. 자, 이 파란색을 모자 테두리와 귀마개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펜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모자 테두리를 그릴 거니까 높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귀마개는 너무 길면 안 돼요.
여기 얼굴 옆선까지 여기까지 오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자, 그러면 위에 조금 간격을 둔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그릴 거니까 여기로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자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표시를 해두었어요. 자를 부분을 여기까지만 접어서 일단 잘라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펜으로 여기서부터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봅니다.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 파넷의 끝나는 부분보다 조금 크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모자. 이렇게 그려주고, 보이죠? 귀마개 부분.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면 끝. 얘도 오려서 이제 붙여야 돼요. 자, 한번 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붙여볼게요. 자, 풀로 이렇게 풀칠을 살짝 했어요. 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쪽 귀마개가 사실 조금 크죠. 지금 조금 크니까 조금만 잘라 줄게요. 자, 조금 수정했어요. 이 옆부분 너무 커서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조금 잘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모자 부분을 완성했고요. 또 파란색도 남았죠? 얘는 일단 이렇게 반을 접어서 앞뒤 파란색이 되도록 한 다음 풀칠을 해주세요. 얘는 털 모자, 털방울 부분을 만들 거, 이 윗부분 모자. 지금 붙일 건 아니니까 살짝 그냥 만들어만 둘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 털방울이 안 커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일단 요건 두고요. 자, 이번에는 눈썹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썹. 자, 흰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눈썹은 여기 모자 위에 붙일 거죠? 조금 크게 왕관 모양.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수염.
허수염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꺼내서 빨간 코를, 자, 얘는 뒤쪽은 핑크색이야. 그래서 볼 터치, 모자에 붙이는 볼 터치도 같이 해줄 거야. 코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얘, 빨간색 뒤쪽 핑크색, 볼 터치도 같이 그려줄게요. 같이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오려봅니다. 먼저 눈썹. 이렇게 하나, 둘, 코수염. 이렇게 코수염. 그다음에 코, 코. 코수염 꽃, 계란 껍데기 같네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모자 위에 달아줄, 붙여줄 볼 터치. 너무 작아요. 이렇게 두 개. 이제 남은 친구들은 안녕. 자, 하나씩 붙여볼까요? 먼저 왕관 눈썹. 왕관 눈썹부터. 이쪽에다가 하나 붙이고, 두 번째 풀을 너무 많이 발랐어 지금. 이렇게 눈썹. 이번에 자, 코수염에다가 코를 먼저 붙일게요. 끝부분에 아래쪽에다 불칠을 살짝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수염을 조금 크게 만들었네요. 허허허허허. 너무 컸어요. 지금 얼굴보다 크면 안 되는데 조금 크게 해서 조금 대략 난감.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요. 자, 펜으로 이제 모자 부분. 모자는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 여기는 또 이렇게 없어질 부분이에요. 요 윗부분은 사라질 부분이라서 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라고 생각하고. 하는 표정. 자, 그리고 눈썹 지금 해줬죠? 눈썹 밑에 눈을 그려줄게요. 눈은 그냥 이렇게 일자 눈. 네모나게. 좀 귀엽죠? 너무 귀여워. 자, 이렇게 하고, 볼터치 두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겠어. 자, 여기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줘요. 짠! 자, 거의 다 완성됐는데요. 이번엔 자,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죠. 여기 지금 바람을 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처음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위쪽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알죠? 거꾸로 한 친구 있을까봐.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다가 바람을 불어야 돼요. 자, 불기 전에 그냥 불면 얘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이쪽에 다 펼쳐져요. 그래서 자, 이제 신중한 작업 뒤쪽부터 할게요. 뒤쪽으로 넘겨서 여기 이렇게 접히죠. 한 번 더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이 위에 얘를 이 대각선선에 맞춰서 접어줘요.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한 번 더 접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얘를 쏙 이렇게 넣어주면 끝.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 반대쪽 이쪽도 자, 이 부분 살짝 접습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렇게 접어요. 다시 펼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이 대각선에 맞춰서 한번 접고요.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어줘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자, 벌려서 이쪽으로 쏙 넣어줍니다. 우리 공접기 할 때랑 똑같죠? 자, 작은 슥슥이가 이렇게 3단으로 해서 한번 창작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두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반대쪽 여기 뒤쪽에도 잡아요. 이렇게 접고 한번 대각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접고요.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사이로 넣어주세요. 자, 우리 예전에 이 공접기로 발리에 술병 접었던 거 기억나나요? 술병도 창작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공접기로 첫 브로스타즈 창작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자, 그리고 스파크도 공접기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한번 작은 슥슥이 유튜브에 작은 슥슥이 스파크 쳐보세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공접기로 된 장난감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서 이 사이에 똑같이 넣어주세요. 이 사이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작아서 좀 넣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접었어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얼굴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불 거예요. 여기 너무 잡아당기지 마요. 이쪽에 지금 찢어져요. 이 상태로 여기 가운데 부분을 부세요. 불면서 이 윗부분을 눌러주는 거, 눌러주는 거. 자, 해볼게요. 자, 부는 소리 들리죠? 자, 이렇게 지금 빵빵해졌는데, 여기 지금 들어갔어요. 얘도 좀 튀어나오고 불어줘야 돼. 한 번 더. 자, 불어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불면서 바람을 넣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이렇게 납작하게. 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집에 혹시 빨대가 있으면 빨대로 불면은 좋겠지만 바람이 안 들어가요. 해봤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를 좀 빵빵하게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나옵니다. 뒤쪽도 이렇게. 빨대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살짝 접어줘요. 앞에도 이렇게 살짝만. 자, 이 위쪽 이렇게 접었나요? 안으로 쏙 들어갔죠? 여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면 엉망돼요.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불면서 불면서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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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지금 바람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 입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 각을.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공기를 다시 한번 넣어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각을 좀 잡아줘야 돼. 해서 위에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아래쪽은 안 붙여줘요. 그러니까 모양이 잘 잡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짠 이렇게 털방울 모자 만들어 뒀었죠. 이 부분을 앞쪽 끝부분에 풀칠을 살짝 해주고요. 이 위쪽에 머리 앞쪽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안쪽에다 풀칠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대로 붙여주세요. 붙여줘도 이렇게 모양이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를 또 잡고 이 부분을 잡고 위에 다시 불어주세요. 얼굴이 좀 빵빵해지도록 불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로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좀 통통하게 만들어줘요. 짠! 자, 이렇게. 네, 지금 이 부분이 얘가 좀 더 짧아야 돼요, 수염이. 짧아야지만 얘를 이렇게 하면 뚱뚱뚱 조금 굴러가는데 이렇게 해서 게일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좀 간단하죠 만들기가. 자, 오늘 귀여운 브롤스타드 장난감 개빡한 노인 캐릭터 게일을 이렇게 오뚜기형 장난감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짠, 난 벌써 두 개지롱. 이렇게 해서 진짜 오뚜기는 아니고 약간 흔들려요.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장식품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창에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시고 작은 쓱쓱이를 검색해 주시면 작은 쓱쓱이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날 수 있어요. 모두 방문해 주시고 팬하기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